패션 분야에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123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깡 스타일리스트가 팝업 스토어를 열었다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123만 구독자를 보유한 깡 스타일리스트는 남자 스타일링 전반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며 현재 대한민국 1위 패션 유튜브 채널로 등극할 만큼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유튜버인데요. 유튜버 깡 스타일리스트는 KKST라는 팝업 스토어를 8월 12일부터 20일까지 열어 기부 플리마켓도 열고 아이스크림도 판매한다고 공지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팝업 스토어에서 판매한 아이스크림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사전에 홍보한 아이스크림의 샘플 사진 및 샘플 모형과는 전혀 딴판인 아이스크림을 판매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아이스크림을 직접 구매했다는 한 네티즌은 유튜버 깡 KKST 아이스크림 이거 사기 아님? 개열받네 라는 글을 올리며 받자마자 바로 찍은 사진인데 샘플하고 너무 다르다 이거 사기 아니냐 왜 이렇게 다르냐니까 샘플이 원래 과장된 거다 100g 정량입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죠. 심지어 가격도 한두 푼이 아닌 5,000원이나 되는 가격이었기에 네티즌들의 반응은 썩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논란이 일자 깡 스타일리스트는 조회수 약 4만인 동영상에 고정 댓글을 달아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깡 스타일리스트는 아우선 죄송합니다. 저희가 원래 저런 모양이 아닌데 인천 팝업 준비하면서 다른 아르바이트생분이 오셨는데 레시피 교육이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신경쓰고 만들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라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죠. 그러나 해명문의 태도가 이게 맞냐며 네티즌들의 반응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네티즌들 최종 책임자가 알바 핑계대고 앉아있네. 아 우선? 사과도 장난식에 알바 탓하냐? 사과 올릴 거면 커뮤니티나 영상 통해서 사과해라. 조회수 많이 나오지도 않은 영상에 댓글로 사과하지 말고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